특별히 조업에 참여한 호진 씨를 위해 갓 잡은 홍게를 넣고 라면까지 끓였습니다. 이야, 국물 한번 개운하겠네요. 고생 끝에 먹는 밥이 맛있는 법이죠. 꿀맛 같은 선상에서의 저녁 시간. 호진 씨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배 위에서 더 잘 먹는 것 같네요. 육지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는데 이제 막 고개라면 배에서 먹어야 되네요. 어디서 맛은 있으세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홍게잡이 배는 1박 2일 동안 일일이 통발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3번에서 4번 반복하는데요. 밤이 되면 조업은 더 힘들어집니다. 졸음과 추위를 참아가며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홍게잡이에 모두 지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. 바로 그때! 홍게잡이 배를 따라다니며 멋진 군무를 보여주는 물고기떼가 나타났습니다. 뭐예요? 고등어예요? 아, 고등어가 이렇게 뭉쳐서 다녀요? 뭍에서부터 수백 해리 떨어진 곳에서 아름다운 행렬을 보여주는 고등어떼. 하루의 힘겨움을 녹여주는 것 같네요. 배를 타야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. 조업 시작한 지 24시간 후 마침내 홍게잡이가 끝났습니다. 몇 개 정도 나오죠? 오늘 많이 나온 거예요? 그냥 별로? 오늘 많이 못 잡으셔서 어떡해요? 내일 와서 잡으면 되지 뭐. 조업 후 선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한 것 같습니다. 온몸으로 배우려는 호진 씨의 열정처럼 말이죠. 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수산업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걔가 조금 안 좋으면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배를 탐으로써 그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. 몸을 미천 삼아 배우려는 그 열정이 호진 씨를 1년 만에 갑부로 만들어준 세 번째 성공 전략이었습니다.